소주 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 문헌에 선정기 1948년이고요. 12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소주보다는 소주가 들어간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쌀알기 세 숟가락, 소주 50ml, 물 1L, 오미자즙 30ml, 꿀이나 설탕 200g, 소금 약간 이렇게 해서 요 소주가 들어가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취급을 하는데요. 소주 음미는 후식으로나 아참으로나 술상에 놓아 과히 취함을 막기 위해 술 들기 전에 먹거나 하는 별식이다 해서 특이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쌀알기를 넣고 한 소끔 끓인다. 2. 오미자즙, 설탕, 소주, 소금을 넣고 살짝 끓여 식힌다. 쌀을 지을 때 부스러져 생긴 쌀알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쌀알기를 만들어 두고 씁니다. 즉, 쌀을 씻어 말린 것을 맷돌에 타고 굵은 채로 쳐서 가루를 빼고 남은 것을 말한다 해서 어떤 죽을 끓이는데 소주, 오미자즙, 설탕, 소금. 근데 소주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소주 음미를 언급한 것입니다. 맷돌 채 냄비가 필요합니다.